그 곡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바흐를 하면은 바흐는 조금 더 무게가 있고 그리고 또 청명한 그 울림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나 이 가슴이나 이 몸의 밑에 쪽에서 조금 더 울림을 상상하면 좋고 그거에 따른 발음을 조금 자주 사용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바흐를 느끼는 음색은 정말 잘 비서진 나무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좋은 퍼니처처럼 네, 굉장히 어느 정도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발음, 그런 음색을 찾기 위해서 저는 아나, 어나, 오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머리 쪽으로 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 쪽으로.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모차르트를 한다. 모차르트를 할 때는 조금 더 모차르트의 내가 어떤 색깔, 모차르트가 어떤 음색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,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압력과 울림과 그 다음에는 이 발성을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. 모차르트는 해서 와 물론 음역은 다르긴 하지만 이 모차르트에서는 이 특유의 아주 정교하면서도 재치스러우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맑은 소리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이 가벼운 머리 쪽에서 조금 더 발성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아, 에, 이까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제가 오라는 발음을 가지고 모차르트를 한다면 그리고 내가 에, 이 혹시 조금 차이를 느끼셨나요? 네. 그래서 압력은 여전히 곡에 따라서, 곡의 흐름에 따라서, 곡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압력을 찾고, 다이나믹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내가 여느냐, 조금 비밀스럽게 하느냐.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음색을 조금 더 교묘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런 발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혀의 위치가 아, 에, 이, 오, 우. 혹시 이 혀에다가 손을 대보세요. 그래서 아를 했을 때 손가락을 혀에다가 한번 대보세요. 그래서 아 발음해 보세요. 아, 에, 이. 벌써 혀가 움직이시죠? 어떻게 되고 있죠? 아, 에, 이 혀가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필요한 울림은 계속 머리 쪽으로 지금 방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, 아, 오, 우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오, 우. 훨씬 혀가 내려가고 더 안쪽으로 가죠. 네. 그러면 울림은 조금 더이 밑에 쪽에서 울림을 사용을 할 수가, 그쪽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혀가 할수 있는 거는 엄청나요. 그리고 혀가 가지고 있는 근육은 사실 혀가 이렇게 우리가 뭐 혀끝, 뭐혀 중간 정도지만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은 17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플루티스트로서 혀를 뭐다17근육을 당연히 쓸 필요도 없고 쓰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게 근육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고 아 그래서 내가 텅잉을 할 때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보통.